LH에서 시작된 투기 의혹은 다른 공직사회, 또 다른 지역으로도 계속 번져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한 구청장의 부인이 2016년에 농지를 샀는데 2년 뒤에 그 땅이 공공택지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구청장은 경찰에 수사를 자진 요청했습니다. TBC 김용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수성구 연어지구 서편에 있는 논입니다. 왕복 10차선 발굽을 대로해서 직선거리로 60m 떨어진 곳으로 고추와 나무 몇 그루가 심겨 있습니다. 김대관 수성구청장의 부인 김모 씨는 지난 2016년 3월 하순 420제곱미터 논을 2억 8,500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남편이 수성구 부구청장에 재직할 무렵입니다. 김 구청장 부인은 지난해 말 LH와 협의 보상을 통해 3억 9천여만 원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 1억 1,400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습니다. 매입 당시 자연 녹지 지역이었던 이곳은 2년 뒤 연어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연어지구 서편으로 알려진 이곳 이촌동은 2018년 5월 보상 기준일을 앞두고 막판에 편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쪽은 원래 계획이 없었어. 그 블록을 빼고 이 옆으로만 이제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그냥 이제 이쪽까지 확 떠버렸거든. 사전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에 투기성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김 구청장은 이에 대해 가까운 곳에 주말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샀다면서 경찰에 자진해 수사 요청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책임을 느끼고 그런 해서 스스로 수사를 연어지구 토지 취득 과정에 현직 선출직 단체장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